안녕하세요. 디몽크입니다. 테크5, 게임5 콘텐츠에 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 얼굴보다는 목소리에 익숙하실 것 같아가지고 얼굴은 따로 걸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 얼굴이 못난 편이라고 생각치는 않는데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제법 계셔서 이렇게 오디오로만 진행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11월, 12월 테크5, 게임5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서 휴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마냥 쉬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요. 사유는 가정사입니다. 가정사.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면 듣는 여러분들이나 말하는 저나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되도록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2019년쯤 저는 친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명의를 도용해서 여러 사람들과 금전 거래를 해왔고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크게 다툼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 그리고 그런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뒤늦게 알게 됐고요. 작년쯤에 다 알게 됐어요. 작년쯤에 철저히 숨기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내 리나 씨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최근 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작년쯤에도 이런 비슷한 일로 인해서 휴재를 결정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 몇몇 네티즌 분들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기 유튜버는 아니라서 제 수준에서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런 공지, 뒷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욕먹기 전에 제가 미리 선수 쳐봅니다. 농담이고요. 기다렸던 콘텐츠인데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실망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콘텐츠 휴재 공지에 따른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프로의식이 없다는 댓글은 정말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한 행동에 따른 책임을 단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유튜브를 약 8년, 9년 동안 운영했는데 그 시간 동안 논란 한 번이 없었어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늘 진심이었고 늘 최선을 다했고 시청자분들이 믿고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공부는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창시절에 이 정도 공을 들였다면 공기 좋은 대학교는 가지 않았을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영상 한 편을 제작할 때 기획, 스크립트, 촬영, 편집 등등 대부분의 작업을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촬영이나 일정 조율 등 매니지먼트는 절대적으로 아내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영상 퀄리티 욕심, 또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파고들기 등으로 인해서 영상 업로드 주기가 채널 초창기 대비 많이 늘어지고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배부르고 하기 싫어서 대충하고 그랬던 적은 없어요. 정신적으로 좀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도 최대한 즐기기 위해 노력 많이 했습니다. 물론 2018년도, 19년도 영상들 보면은 제 표정이 굉장히 좀 어두웠는데 제가 포커페이스를 잘 못해요. 얼굴에서 티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석으로 맨정신으로 깔끔하게 주행한다고 해도 결국 술 먹고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상대방을 피하긴 어렵더라고. 옆으로 난데없이 끼어드는 차량도 그렇고요. 교통사고. 제 경우 그 상대방이 어머니일 뿐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삶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 체감하고 있고요. 그 틈에서 좀 정신줄 잡으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고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거지 뭐.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이제 나도 좀 작업에만 열중할 수 있겠지. 아니더라고요. 어지르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다. 과장일 수도, 제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10년 넘게 치우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그런 과정이 고스란히 제 아내에게도 전달되고 있어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화도 정말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제 멘탈이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살짝 좀 금이 갔어요. 헤일로 한정판 언박싱 할 때까지만 해도 세상 행복했는데 그 다음날 좀 안 좋은 통보를 받아가지고 웃다가 울었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결론은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아직 지옥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 테크5, 게임5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담아내야 하는 리스티클 콘텐츠 제작이 당장 어렵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겐 그것들이 되게 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전 되게 어려웠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휴재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운이 좋으면 12월 안으로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다음 달 테크5, 다다음 달 게임5부터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업로드 예정인 영상 두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시간차로 업로드하고 지옥길 좀 걷다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달의 테크5, 다음 달 게임5 콘텐츠를 기다렸던 디몽크 채널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